지난달 한 아이돌 그룹의 10대 팬이 공항에서 사설 경호원에게 폭행을 당해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실이 알려진 뒤에야 소속사 측은 해당 경호업체와의 협력 관계를 종료하겠다며 사과 입장문을 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아이돌 그룹 크래비티 멤버들이 공항을 빠져나와 차에 탑니다. 순간 멤버들을 찍던 10대 팬 A양의 휴대전화가 휘청거립니다. 여보세요? 나오라고요? 아이고! 아이돌 멤버도 놀란 듯 뒤돌아봅니다. 팬이 항의하자 경호원은 더 강하게 위협했습니다. 아직 안 왔어요? 안 왔다고? A양은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너무 무서워서 그냥 자리를 피해서 바로 집에 갔었는데 집에 가니까 맞은 부위가 머리가 아주 아파서 병원에서 뇌진탕 진단도 받았습니다. 화가 나죠. 남의 자식, 귀한 자식인데 어느 누구를 보호해서 누구한테 폭력을 썼다는 거는 저는 그것도 이해도 안 되고 부모 입장으로 많이 속상하죠. 이날 사설 경호원에게 밀쳐진 팬은 A양뿐만이 아닙니다. 손으로 강하게 밀쳐진 팬들은 옆으로 나가 떨어집니다. B씨는 A양의 손을 위쪽으로 올렸을 뿐 때릴 의도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해당 경호업체를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A양은 경호원 B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공항 CCTV 확보에 나섰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아침엔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